불결하다라고 살짝 생각했었어요. 뇌에서 생각하는 것과 행동은 다르잖아요. 이 분위기가 따뜻해져. 저는 24년 동안 연애 경험이 없는 모태솔로 23살 강도원입니다. 정유빈입니다. 저는 5~6번 연애를 하고 10번 이상 해본. 아, 어릴 때부터요? 잠시만요. 일단 발가락까지 다 써야 될 것 같은데. 일성기입니다. 소환입니다. 네. 다 쓰셨어요? 네. 하나, 둘, 셋. 뭐라 쓰셨어요? 저는 환경적하고 성격이에요. 처음 보는 사람을 계속 주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아, 이거랑 안 맞네, 이거는 뭐 나랑 맞네 이러면서 점점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고 그래야 되나? 군인이어서 연애를 못한다, 취업 준비를 해서 연애를 못한다, 뭐 이런 환경적인 거예요? 그쵸.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좀 남자애들 주위밖에 없다 보니까 여자에 대한 좀 친근함이 없다? 되게 여자애들 앞에 가면 되게 쑥스러워하더라고요. 아... 다가가지 못하는 자신감이 부족해서. 연애 발전 방법을 몰라서? 발전을 하고 싶을 때 던지는 말들이 여유를 주는 말? 근데 그거를 잘 캐치를 하지 못해. 약간 눈치가 없다? 아, 눈치가 없는 거야. 그 상대방을 보고서 내가 위축이 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양쪽에 대해서 좀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너무 멀리 보는 것 같아요. 만나면 이런 이런 문제가 있겠지? 뭐 저런 문제가 있겠지? 이러다 보면 아,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구나 좀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네, 일단 눈치가 없다는 표현 좀 들었어요. 하나, 둘, 셋. 남자답다는 게 뭐 어떤? 겉으로 딱 봤을 때 남성미 뿜뿜한. 2NE1IS 몸무게를 되게 좋아해요.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공공이 좀 찐한 거?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? 아, 이거 말로 좀 표현하기 좀 그래요. 뭐 물론 외관적으로 좀 이쁘면 너무 좋겠지만 싫은 소리라도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. 처음에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그냥 나쁜 남자 막 그렇게 만났는데 다 필요 없고 아빠 같은 사람이 진짜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다 쓰셨어요? 네. 하나, 둘, 셋. 아, 애매모호한구나. 하루 이틀 만나고 1년 만나고 이런 친구 사이에서는 조금 뭔가 어떨지 모를 순 있어도 물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어느 순간에 서로 반하는 포인트가 있으면 이성으로 보일 것 같아. 말 하나에.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막 그런 식이고 대화 내용도 수위도 높고 막 이러면 그거는 이성 간의 관계가 발전이 안 되는데. 하나, 둘, 셋. 확실한 썸을 손잡이야? 팔짱 정도는 그냥 살짝. 썸 탈 때는 손 잡는 것까지만 괜찮다고 생각해요. 이 사람과 이제 연인이 됐을 때 해도 충분히 하는 거고 썸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잖아요? 아, 그러네. 특별한.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줄 때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준다던가. 저는 근데 여자애들이나 가족들한테는 되게 스킨십을 많이 해요. 근데 이성한테는 그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잠깐의 그런 스킨십을 했을 때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. 저는 솔직히 사실 그런 경험이 없어서 뇌에서 생각하는 것과 행동은 다르잖아요. 나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. 근데 막상 행동하라면 못할 거고. 그래서 지금 다 물음표를 썼어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을 그 사람은 얘가 나한테 왜 이러지?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걸로 큰 의미를 줄까요? 아니, 물론 내가 뭐 짝사랑을 하는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하는 의미를 줄 수는 있겠지. 근데 내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팔짱 꼈다고 나를 좋아하나? 뭐지? 너무 설레. 얘가 날 좋아하나? 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할 것 같긴 해요. 솔직히 저는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. 만약에 썸을 탄다고 했을 때 손 잡는 거? 키스! 저부터요? 벌써부터 웃기지? 첫 키스가 아니고 그냥 키스인 거죠. 하나, 둘, 셋. 애추참? 이거 뭐? 애추참. 애추참이 느껴져요?
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. 근데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건축학개론에서 그 초성석이 이렇게 막 하잖아요. 그거? 사실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불결하다? 라고 살짝 생각했었어요. 왜 그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하지? 그냥 뽀뽀도 입만 이렇게 쩍 할 수도 있는데 행복이라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. 뽀뽀와 다른 그런 이 분위기가 따뜻해져. 아 이걸 참 진짜 그게 따뜻해져. 공기가 아직 모태 솔로셔가지고 모르시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키스라면 다이어트의 효과도 있고 그 키스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소리가 있는데 키스라면 기분이 좋아진다 뭐 오래 산다 뭐 부럽죠.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나중에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 경험이 이래서 중요하네요. 진짜 진짜 리얼러브 막 그런 키스 그런 걸로 해본 적이 없어. 뭘 알아요. 하나 둘 셋. 나름 금사과의 기준이 존재. 군대 가기 전까지는 금사과여가지고 며칠 안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한 두 번 봤을 때 오고 간 대화나 그리고 이 사람의 성향이나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 사이에 그냥 확 빠지는 것 같아요. 느끼는 포인트가 딱 있으면 좀 오래 봐야지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좀 천천히 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딱 봤을 때 누가 좋다 이렇게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잘 모르겠어요. 그럼 뭐 확정을 못 찍겠어요. 아 왜 이렇게 막 슬프지 갑자기. 제가 1순위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감정이 이렇게 갑자기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. 단순히 호감하고 좋아함을 좀 그걸 구분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가족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서 뭐 여행하면 여행도 하고 영화도 보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지금도 충분히 즐기고 재밌는데 사랑하면 엉엉 울면서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 친구들을 좀 주위에서 봤거든요. 다시는 막 연애 안 한다 막 이런 걸 많이 보니까 아 그래 나는 왜 지금도 너무 좋은데 굳이 막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나 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은둔형 집순이에요. 혼자 정말 잘 놀아요. 사실 혼자인 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. 집안에서 할 게 너무 많고 너무 재밌어서 약속을 아 미안해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이러고서 그냥 집에서 놀고 쉬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초면 이제 죄송한데 그래서 연애를 못 하는 거죠. 아 외롭다 너무 힘들다 저는 이제는 좀 혼자인 게 너무 싫을 정도로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집에서 노는 걸 좋아하시는 편이면 6대 4 정도로 적당히 그거에 대한 균형을 좀 맞춰야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. 하나 둘 셋. 느낌표요? 연인을 만든 이유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남을 좋아하면서 나 자신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아,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범위와 친구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랑 남자친구만의 그런 기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것도 뭐 생각도 못한 건데 아는 언니가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자존감이 되게 높아졌다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게 참 그래서 연애를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. 뉘에도 그냥 바로바로 하는 거잖아요. 솔직히 안 그러나요? 안 그러나요? 이 말도 뭐 맞는 말인 것 같아. 내가 사람을 좋아하면 이렇게 행동하는구나. 되게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친구랑 가서 보는 거랑 연인이랑 가서 보는 거랑 느낌이 다르고 애인을 만듦으로써 주는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잘 모르시죠? 연애가 삶의 질에서 중요할까요? 하나 둘 셋 셋 썸도 타보고 그러진 않았지만 되게 인생에 되게 활기를 좀 준다? 인생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는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사랑을 하면 더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뭘 해도 편하고 뭘 말해도 받아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. 저는 이 사람을 좋아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더 질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죠. 높아지는데 내가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거기에 크게 매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연인이라는 거 자체가 이 사람 때문에 제가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나부터 챙기는 게 맞아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게 나죠. 뭐 연애도 많이 해봐라 집 밖으로 나가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굳이 막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거의 폐차 수준의 차들도 오고 경차도 오고 했는데 그래도 항상 아직 연애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.
지금 모태솔로 그냥 그런 네임 그냥 가지고 있어도 뭐 크게 문제는 없고. 얘기인데요? 아. 수고하셨습니다. 네.